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예, 아유, 오늘 그 소중한 시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그 가상 교실이라고 그러는 거죠. 교실을 이렇게 만드는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누구나 교실을 3D 디자인 개념 없이 전혀 경험이 없이 거의 무한대의 그 공유하는 게 컴비네이션 아니라 그냥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생들이 조금 이제 JTBC나 MBC처럼 이렇게 멋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스튜디오라는 것이 교실이잖아요. 방송국에서 쓰던 교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방송에서 하던 모든 기술을 어떻게 하면 그 선생님들이 모든 스튜디오 만드는 거에서, 그 다음에 카메라 움직이는 거, 학생들이 봐야 되는 장면이, 예를 들면 교수님을 크게 보려면 이렇게 보고, 이쪽은 이제 줌의 기능이죠. 갤러리 이렇게 하면 이제 갤러리 뷰도 되고, 이건 줌이죠. 그 줌이 이쪽 화면에 나오게 해서, 지금 이제 발표자 모두 이렇게 놓으면은, 뭐, 이제 센터장님 나오실 때는 이게 센터장님이, 아유, 영화배우처럼 이렇게. 그 교수님 출신이 아니고 방송국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화려해집니다. 장비가 좋은데요. 아닙니다. 교수님 어떻게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장면들을 이제 방송국처럼 할 때에 그 스튜디오에 가서 카메라맨들이 들어가서 TDMD 그 장비를 움직이는 스위처 믹서를 하고 PD가 이제 장면 전환하고 하는 것이 방송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교수님이 제일 잘 하시니까 교수님이 PD가 돼야 되고 교수님이 아나운서가 돼야 되고, 근데 그걸 보는 학생들은 이제 종편 방송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돼야 되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제가 이건 뭐 가상 칠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스튜디오 안에 노트북이 있는 거고 혹은 PPT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PPT 설명을 이렇게 하러 가면 제 눈이 약간 이쪽을 보면서 자연히 집중이 되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PPT가 서서 할 때는 이런 이제 포인터 가지고 서서 할 때는 서서 하시면 되고, 또 앉아서 하실 때는 이제 마우스가 아무래도 편하니까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다음 장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바꾸고 이런 거는 이제 그 교실 이렇게 살짝 이쁘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거 쓰러 오는 선생님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파워포인트. 교실에 와서 PPT를 올리고 그냥 수업을 하듯이 오시는 분은 이제 차 대학이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런 그림만 하나. 선생님 오늘 그 교실은 좀큰 데서 하겠습니다. 오픈 스튜디오에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이런 스튜디오들이 저희가 한 4, 50가지를 줘서 사각형 방, 둥그런 방,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오픈형 이런 거를 여러 가지 형태, 이제 KBS에 가면은 1 스튜디오, 2 스튜디오, 무슨 그 강당 스튜디오 이렇게 쭉 있듯이, 여기도 스튜디오 한 50개 제공해서 그 50개를 다 그냥 클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이제 저 뒤에 이 화면에다가 배경 그림을 좀더그 다른 걸 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주면 약간의 그 야외 같은 느낌이 살포시 들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트랜스페런시를 약간만 조정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알파만 살짝 더 주면 저 밖이 나오는 거죠. 야경처럼. 다양한 기법을 써가지고 이 안에 그 디자인, 우리가 제공하는 3D 디자이너가 만든 이 스튜디오의 모든 텍스처는 선생님들이 간단히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장식품에 있었던 다른 글씨 대신에 다른 거, 책상을 다른 거,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책상도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책상 느낌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또 크기도 선생님 이제 두 명이 계실 때는 이렇게 두 명이 바꾸고, 뭐 이제 김 교수님 같은 분, 두 분이 계실 때는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늘려도 되는 거죠. 넓게. 그래서 이런 책상을 디자인해서 여기다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나는 특별한 디자인, 지금 MBC에서 쓰는 그런 책상 하나 쓰고 싶어 그러면 3D Max 아는 디자이너가 조금 손봐서 여기다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레고 하듯이 스튜디오를 만드는 기술을 이제 그 방송 쪽에 저희가 공급하면서 많은 방송국들이 쓰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쓰게 하려니까 그 PD, MD, TD가 없는, 카메라맨이 없는 데서 어떻게, 예, 선생님이 얘기할 땐 자동으로 선생님이 쭉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리미 아이스를 이용하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선생님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서 오늘 저 센터장님께서 특별히 인사가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센터장님 가면은 센터장님이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유, 저 이렇게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 얼굴이 좀 잘생겨야 되는데, 이 센터장님과 같이 있으니까 이게 아이, 너무 부럽습니다. 멋지십니다. 이 센터장님 앞에 약간의 조명, 그냥 스탠드라도 하나 하시면 훨씬 더 멋있게 될 텐데, 지금 역광이 돼가지고 조금 맞습니다. 예, 제 길이. 그런데, 예, 하여튼 뭐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원격지 학생이 나오는 거가 이제 말하자면 중계차가 나가 있는 거죠. 현장에 핸드폰으로 하는 화질이 웬만한 중계차 방송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잘 되거든요. 밤에도 잘 나오고 낮에도 잘 나오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대면 학생 교실로 가서 이렇게 하면 대면 학생이 여기 커지게 나온 거죠. 대답을 하게. 그리고 다시 선생님이 이제 파워포인트를 갈 때는 이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가서 이 설명을 하면 되니까, 이제 다음 장 바꾸면은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바뀌면서 여기에 있는 그 스튜디오에 가서 복잡한 스튜디오 장치를 하는 거, 그 안에 카메라들을 여러 개 배치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스위처 믹서를 집어넣어서 여기 카메라들을 연결해가지고 스위칭하고, 또 3D 효과를 주는 이펙터라는 걸 달아서, 지금 이런 게다 이펙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그 스위처 작동하는 TD들이 붙고, PD가 앉아서 선생님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제 이 토크백을 가지고 이 장면 바꿀 거야, 저 장면 바꿀 거야 하면서 그 촬영을 한 다음에 그걸 편집하는 데한 2, 3일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계차, 현지 레포트가 있고 아나운서가 있어서 아나운서한테 토크백을 줘가지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는 게 일반적인 방송인데,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이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할 때는 이 말하자면 모든 권한을, PD 권한을 선생님이 가져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 주요 6개의 방송 기능에 해당하는 모든 거를 이제 선생님한테 제공하는 장치, 예, 그렇게 그런 방송국을 줌이 연결되니까, 줌이든 뭐 어떤 거든 연결되니까, 그것은 인터랙티브 양방향 참여형 방송 시대가 온 거거든요. 저희 장비가 이렇게 올인원으로 돼 있어서 실제 한 대만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다 하드웨어로 안에 빌트인 돼 있기 때문에 설치가 거의 이제 뭐 한두 시간 안에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는 카메라를 써도 되고 저희가 제공하는 걸 해도 되는데, 조금 이제 성능에 따라서 200 버전이 있고 이제 300 버전이 있고 요거 이제 400, 요까지는 1인용입니다. 1인용 장비들은 대략 한 2천만 원 이하에서 형성되게 돼 있고요. 1천만 원부터 또 이제 고위에 올라가서 이제 방송용으로 가는 이제 5천, 6천은 기능이 여기 지금 제가 하는 거 요게 요 이상은 이제 여러 명그 대담 같이 여기에 A그룹, B그룹, C그룹 뭐 인터뷰 방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방송용이 돼서 5천, 7천 시리즈로 가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제일 상위 기종 7천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는 3D 디자이너를 이제 파트타임이나 이렇게 알바생을 쓰면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AR로도 쓸수 있고 VR로도 쓸수 있고, 요즘 XR 그런 것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가능하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제가 PPT를 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방한 평짜리 스튜디오죠. 여기 오시면은 카이스트닝 6개를 넣어서 줌, 대면 이런 걸다 넣어서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뭐 이렇게 이제 카메라까지 다 빌트인 시켜서 케이블이 하나도 없이 서서 할 때도 되고,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거 혹시 저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스크형으로 해서 방송국을 아예 일체로 이렇게 6개를 넣은 이유는, 이제 줌 1, 2, 줌 듀얼 모니터가 있으니까, 또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뭐 하고 OBS, 페이스북 방송인가 하다 보니까 이 방송국에 스크린이 제어실처럼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넣은 거고요.
이제 회의실은 이렇게 들어가서 스탠드라고 넣어서 그냥 회의실, 이거만 넣으면 회의실이 방송국이 되게. 회의실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안온 사람도 만나게 해서 지난 학회도 다 여기서 이걸로 5개 세션을 이제 했었습니다. 실제 학회 장면이죠. 요거는 이제 서울, 지금 여기 나오는 이거는 그 세종 사이버대에서 여기 이제 그 어디야 저 그쪽에 그 세노세에 있는 변호사님 강의하는 걸 전체 학생한테 방송하는 걸 여기 와서 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 앉으셔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 발표하게 시키고 파워포인트 나오게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그냥 요런 장비를 사무실이나 이런 데 이렇게 모니터가 지금 많이 필요하니까 센터장님 방에는 제일 먼저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앉으시면 그날로 막전 세계 다 오픈되는 겁니다. 어디든지 뭐 하고 수업도 이걸로 해서 원격치 학생 다 보면서 하고 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저 아시는 방법으로 하고 이게 오피스들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교수님 방에는 학생들이 오니까 스크린 큰걸 놓고 이제 혼자 이렇게 하시는 데는 연구실은 이렇게 데스크로 하다가 여기 모니터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오피스도 이렇게 하고 또 혼자 하는 사무실 형태도 있고 이제 교실은 이렇게 뒤에서 선생님 뒤에서 해도 된다. 물론 앞에서도 하는 거죠. 근데 뒤에서 하면은 쭉 되니까 교실에는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스크린을 많이 넣어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생들 뭐 여기 있는 학생 다른 지역이 다 나오는 거죠. 저희가 아이스토리 미트를 만든 거는 이거를 4명은 여기, 8명은 여기 이렇게 스크린 6개를 다 10개 해놨습니다. 줌은 게 하나밖에 안 되지만 교실에 가게끔 그 화상 회의도 같이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실제 코엑스에서 했던 거고 교실도 이렇게 해서 배제돼서 했던 겁니다. 원격 수업이 안 됐잖아요. 옛날 왜 텔레비디오라고 텔레비전이 나와서 막 엄청 흥분했거든요. 사람들이 이 비디오를 원격에서 볼수 있다. 텔레비전이잖아요. 그 지상파로 보내서 하는 걸 하고서 막 흥분해가지고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제 원거리는 안 되지만 지상파라는 하이프리퀀시로 보내서 VHF, UHF 이쪽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게 텔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역사상 안된 거예요. 텔레프레센스라고 하는 거는 텔레프레센스라는 건 위키피디아에 많이 나오거든요. 뭐 시스코가 하는 장치, 뭐 아마 병원마다 다 있을 텐데 모니터 두 개에다 하나는 자료, 하나는 강사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텔레프레젠테이션하고 다른 거거든요. 이게 텔레프레젠테이션을 위키피디아에 쳐보면 안 나와요. 정의가 안돼 있어요. 저는 오늘 교수님들하고 하는 거를 텔레프레젠테이션의 첫 역사를 쓰는 내용이다 이렇게 자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제 방에 와도 저 화면을 보게 돼 있고, 또 원격지에도 같은 걸 보니까, 만약 교실에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데, 제가 이쪽에, 그 교수님하고 얘기할 땐제 얼굴 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일로 가게 되면 털커덕 제 얼굴이 바뀌잖아요. 학생들은 교수님 눈이 어느 쪽이 가는가에 민감하거든요, 이렇게. 그 여기에다가는 이제 이 강당에 이렇게 보인 거죠. 이 강사는 여기 있는데 파워포인트 대신에 여기다가 우리 아이스 이 화면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 원격지 줌으로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이쪽 화면에서 이쪽에서 보는 이 화면이 그 여기다 파워포인트 보이던 과거 방식과 달리 여기다 아이스튜디오 화면을 보내면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바뀌잖아요. 강사가 컸다가 자료가 컸다. 교실에서도 학생들이 선생님 봤다 칠판부터 하잖아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위칭, 여섯 뭐 30명의 학생이든 60명의 학생이 다 스위칭해서 보던 거를 이 우리 아이스튜디오가 알아서 스위칭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포인터로 딱 가면은 이 여기 크게 나오고 작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걸 했을 때에 이렇게 보이는 게 집중도가 높다. 강의 방식을 이렇게 하면은 더 집중도가 높은 수업이 된다. 그거를 여러 차례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제가 뭐할때 여러 군데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낫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를 플립러닝처럼 이렇게 만든 걸 미리 찍어서 주고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는 교실에 오면 질문만 유도하는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그거 보고 어떻게 했어? 이런 플립 러닝을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만약에 교실에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이렇게
바꿔서 나가는 강의가 더 효과적이라면, 그렇다면 교실과 선생님과 미팅과 비대면과가 다 여러 가지로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우선 이거를 그 선생님이 수업에서 이걸 쓰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도 똑같은, 교실에 와서 보는 학생과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이 같은 걸 보니까, 원격지에서도 교실은 된다. 물론 선생님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 허트 투 허트가 되는 거는 아니지만, 강의만 보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을 텔레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이제 특허도 내고 뭐 여러 가지를 막 욕심을 내서 지금, 아,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좀 써달라고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거 한번 써서 수업해보시면 아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 말은 할 수는 없고 한 번만 해보면 아는데.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교수님이 이걸로 원격으로 강의를 하셔도 하면 저희가 그 강의한 걸 이걸로 실시간으로 녹화를 해서 그걸 들여서 그걸 수업에 가셔서 여러분 오늘은 이런 강의를 합니다 하고 노트북에서 그 동영상을 플레이했을 때 실제 수업을 하지 않고 미리 녹화한 걸 플레이했을 때 그게 끝날 때 박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저는 이렇게 해서 항상 박수를 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나오다가 쭉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면은 음악도 또 이제 이 백그라운드 음악을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여기다 이렇게 이제 넣어서 좀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가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 재밌게 보는 거죠. 배경음악 이렇게 넣으면서 이제 가는. 이게 이제 방송이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인트로 방송 들어가고 백그라운드 음악 넣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방식들을 써서 하면 다 나가니까. 이게 그동안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초월하잖아요. 전 세계로 막 보내니까. 뭐 어느 스님도 지금 하나 가지고 가셨는데 뭐 에브리데이 그 설법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말씀하시고 저도 뭐 자주 그 보고 그러는데 목사님 것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번 그 학교에서의 그 강의를 이제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라는 건 모티베이션을 주고 학생이 공부하게 하는 거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건 다 이 동영상으로 해도 충분히 멋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렇죠. 이 기술이 문제가 사실 아니고 맞아요. 정말로 이제 교수님들이 요거를 가지고 네. 본인의 어떤 자료를 여기에 뭐 대입을 시키든지 이거 활용을 네. 잘 하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다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 내부적인 뭐 회의를 한다든지 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한 게 실제 요 시스템을 한번 만져보고 운영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좀 잘 알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만들어진 결과물만 계속 보니까 네. 이게 그렇죠. 좀 시간이 잘 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보여드린 오늘 설명 내용은 방송국 전체가 하는 일을 다 보여드린 거거든요. 방송국에 가면은 이제 스튜디오 제작팀 있고 카메라맨들 있고 스위처 믹서 팀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실제 지금 그렇게 원격 방송하고 있고 강의 같은 거 랜섬 강의한다면 그 팀들이 오네. 8명이 와서 카메라맨도 배치되고 뭐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수학습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했을 때 장면이 고정돼 있는 이유. 대부분의 장면이 뭐 교수학습지원센터 같으면 이제 이렇게 고정돼 있거든요. 계속 그 한 장면만 이렇게 여러 스크린 나오는 건 거의 없고 이제 그 파워포인트와 선생님 나오면서 고정돼 있고 굉장히 다소는 지루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을 다 선생님이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그 PD하고 앉아서 작전을 짜서 10분간에 이렇게 하고 장면 적어받고 이렇게 큐시트 만들어서 하는 방송 할 수 없거든요. 선생님 오시면 학생들 보면 거의 기운을 느껴서 그냥 즉흥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 장치가 되게 한 건데 이제 김 교수님이 한번 저하고 커피 내기를 한번 해가지고 기분 좋으면 저한테 커피 사주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커피 사드릴 테니까 USB에 아주 복잡한 뭐 애니메이션이 있고 다 좋습니다. 파워포인트 하나 만들어서 오셔서 그냥 오셔서 교실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을 부른 다음에 줌으로 학생들 부른 다음에 USB를 넣어서
그냥 마우스 클릭 연습한 뭐 클릭, 이거 클릭 저 클릭만 딱 30초 내지 1분간 들으시고 수업이 되는가, 근데 정말 편하게 됐는가 해서 수업을 30분 40분을 다 끝낸 다음에 기분이 아주 좋으시면 저한테 커피를 하나 사주시고, 좀 힘들다면 제가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 이 저 장면을 뭐 어떻게 시간을 너무 빠른데요. 이 장면에서 뒤를 어떻게 바꾸는, 이 스튜디오는 뭐예요? 이런 거는 저희가 설치하고 30분에서 1시간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니까 두고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한 1, 2주 지나면 다 바꿔가면서 하세요. 거의 뭐 한 달 이내에 완전히 방송 전문가가 되십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 우리 걸 쓰시는 분 중에서 그렇게 되시는데, 제가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혼났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너무 많이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나소닉하고